스님을 모시고 고려의 주현과 역참에 대한 구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원래 수학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수학을 공부했고 올해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거는 금년 12월호에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에서 이제 퍼블리시 된 미분방정식 하나 올려놓은 거고요. 제가 이제 그 고려의 그 주와 현과 역참에 대해서는 이거 고려사에 나오는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는 건데,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저그 고려사에 정인지가 쓴 고려사에 주현군에서 나와 있는 이것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한번 서머리 한번 해보죠.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보면은 이제 그 여기 고려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 때그 오도 양기라는 건다 배웠어요. 그런데 주현군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고려는 오도가 양광도, 교주도, 경상도, 전라도, 서해도, 그다음에 경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양광도는 이제 경기도의 이제 그 충남 서울 이남의 경기도, 그다음에 충청남북도, 강원도의 원주까지가 이제 양광도예요.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 양광도가 주화현이 11개, 교주도가 3개, 경상도가 12개, 전라도가 9개, 서해도가 이제 황해도인데 그게 5개, 경기는 저 개성 근방에 있는 거. 근데 북괴가 44개예요. 동괴는 33개. 요게 이제 그 고려사 제83권 지제 37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보통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이제 북괴가 44개다라는 것을 감이 잘안 오죠. 적어도 전라도에 4~5배 이상이다 그런 얘기. 북괴의 면적은 서해도에는 뭐한 9배, 10배 이상의 면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이 평해에 관한 고지도를 제가 먼저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평해에 관한 고지도가 그 이제 다그 기장각에 5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한장 있고, 그 밖에 어디 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해에 관한 고지도로서 평양부가 요거하고 그다음 거, 그다음에 요게 평양으로 있고, 그다음에 요것도 평양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요거는 평양윤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석영전도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요. 요거 하나만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거고, 다른 박물관에 또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평양에 관한 지도가 제가 이제 얻은 것이 이제 6개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평양이라는 것이 지금의 평안도 평양을 나타내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평양이 북한 평양 저 대동강에서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지만 이걸 보고 아마 조선시대 때 학자들이 야, 이건 북한 평양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80%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 이걸 한번 자세히 봐봐요. 여기에 그 면이 몇개 있냐면 28개가 있습니다. 면이 28개. 거기에서 이제 요 밑에 대동강이 있고, 저 중간쯤에 뭐가 있냐면 요 밑에 저 제가 빨갛게 표시한 데에 소양각도, 대양각도가 있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옆에 영기루라는 게 있어요. 영기루는 이 귀족들이 이제 이렇게 놀다가 와서 돌아와서 시를 읊고 그러는 그 이제 그 누각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기자정이 있고, 기자정 동그라미 세개딱 그려놨어요. 정전도이라는 표시도 있어요. 그 사이에. 그건 글자를 안 써놨는데, 예, 여기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그 소양각도라고, 여기 빨간 게 소양각도라고 그려놓고, 이것이 대양각도라고 그려놨어요. 여기에 기자정이라고 써놨고, 그러니까 정전이라고 써놨고, 요 동그라미가 여기 요거 요게 그세 개가 이렇게 세 개가 요게 그 기자정이에요. 기자정 세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런 게 표시돼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면이 28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게 석다산면. 저 위에 여기 불곡면이 있습니다. 불곡면이 있고, 이제 이것은 180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이 지도를 다시 제작한 거예요.
다시 정제한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이것을 여기 있는 면들은 아마 언제 그려졌는지 모르지만 요 면들은 그대로 베낀 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바단지 호수인지 뭔지 이렇게 해놓은 거 요것도 그대로 베껴놓은 건데 여기 조선시대 때 이게 북한 평양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 상원계 여기 뭐 강동계 저쪽에 강서계 이렇게 써놓은 것들은 이 조선시대 때 다시 그리면서 첨삭해놓은 글자예요. 증상계 이것도 첨삭한 거고. 그리고 근데 아까 그 바다 같이 그려놓은 거 여기도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호수예요. 이게 호수. 호수인데 이게 이제 그 여기 뭔지 모르겠으니까 여기는 뭐 서해바다라고 써놓진 않았어요. 앞에 거는 서해바다라고 다시 이제 써놨어요. 제가 그 조선 때 같이 그리면서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잘 모르니까 저기다 써놓진 않았어요. 서해바다라고 안 써놨어요. 여기 뭐 강동계, 강석계 이런 거 글자 써놓은 건 이거 첨삭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베끼면서. 예, 요것도 이제 아까 평임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서경전도잖아요. 서경전도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이거 첨삭 글자를 한 자도 안 써놨어요. 한 자도.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자세히 보면은 섬이 몇 개 있냐. 여기 크더랗게 하나 그려놓고 그 이렇게 섬이 여덟 개를 그려놨었는데 섬을. 여덟 개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섬을 한 개, 두 개 그려놓고 여기 반쪽 같은 거 섬인지 뭔지 하여튼 그려놓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강을 이렇게 하나 세로변에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 딱 그려놓고 강을 하나 그려놓고 밑변에 뭐 이렇게 하나 그 강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평양하고 전혀 다르게 생겼으니까 조선시대 때 이걸 그린 사람이 여기다 글자를 하나도 첨삭을 안 했어요. 그냥 원래 있던 거를 그대로 베꼈을 거예요. 이거는 언제 그린 건지 아무도 모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석다산면 제가 얘기했죠. 석다산면, 불공면 그런 걸 잘 기억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의상수학에서는 요렇게 생긴 놈이나, 요렇게 생긴 놈이나, 요거는 다 의상적으로 동형이다. 그래서 구멍이 두 개 뚫어져 있으면 이것은 진어스 2로 동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A 도형의 진어스도 2고 B 도형의 진어스도 2라서 이것은 동형이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이거는 다 똑같이 맞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지도를 분석할 때 있어서 1:1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은 이런 반원 같이 생긴 거나 무한히 많은 직선 무한대가는 이 직선의 점의 개수는 같다는 얘기예요. 무한계로서 1:1 대응으로 다 더 똑같다. 근데 여기서 그 우리가 평양 그 고지도를 분석할 때 있어서는 이 1:1 대응하고 그 동형 진어스가 매치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써먹혀요.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이 평양부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평양부 지도. 여기를 북한 평양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쪽에 요 영역을 PL 영역, 요걸 PR 영역이라고 그러고 요것을 OR 영역이라고 그러고 요것을 OL 영역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여기에 섬은 한 개 딱 그려놨어요. 능라도라고. 여기에는 섬이 능라도, 양각도 두 개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요 영역과 요 영역은 진어스가 요거는 완으로서 요것은 진어스 2이기 때문에 요 영역은 요 영역과 동역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섬을 1, 2, 3, 4, 5 다섯 개의 그 섬을 그려놔서 요것을 빼면은 요것이 진어스 5인 그런 그 영역이다. 그런데 여기는 내가 여기 보면은 기껏 해봤자 이렇게 한 네 개 정도 조그맣게 있는데 진어스 4 정도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동형이 아니다. 이건 좀 일단 고대 지도하고 이거하고 대충 이렇게 대응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해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1번 지류, 2번 지류, 3번 지류, 4번 지류, 5번 지류, 6번 지류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1번 지류 옆에 여기 이제 바다, 여기 서해 바다라고 해놓고 뭐 지류 같은 거 이렇게 딱 그려놨는데
뭐 이런 거 저쪽에서 서해바다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게 2번 지류로 이렇게 하나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3번 지류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산들을 많이 그려놨죠. 산을 엄청 많이 그려놨는데 여기는 지류 요거 이렇게 지류의 지류를 대응시킬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그 3A 여기 또 요 보통 강인데 요것의 강폭이나 요것의 강폭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그리려면 이것도 그려놔야 되는데 안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4번 여기 5번 요 5번 지류가 여기에 요번에 강이 없어요. 구글 지도 열심히 넓혀봐도 여기 없어요. 여기 또 1번 지류도 여기 어디까지 요쯤 가서 뭐 그래도 지도로 그릴 만한 그런 뭐 개울 같은 건 있겠지만 뭐 조그만 개울 강으로 그릴 만한 것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는 산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쪽엔 전체적으로 산이 없어요. 산이 없고 그래서 이게 이 지도는 북한 평양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의상적인 그 저기를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뭘 그린 거냐? 이게 이제 요거 하나로만 가지고 아까 그 요거 하고 요게 이제 요양시 궁장령 거예요. 요양시 궁장령은 아까 조금 전 거는 요게 이제 비율도 한번 봐봐요. 비율을 요거는 비율이 여기서 보면은 A 대 B, B 대 C, A 대 B, B 대 C가 여기가 대략 요거는 맞춰서 그랬을 거예요. 여기 아고 여기가 진짜 서경 고려 뭐 옛날에 서경이 있던 데가 요 자리니까 요거는 AB 대 BC가 4.5대 1 정도. 근데 요거는 여기서 요 길이가 1.2 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비율도 안 맞고 그래서 이 지도는 북한 평양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요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이 평양부 지도가 뭘 나타내는 것이냐. 요양시의 궁장령구, 여기가, 여기 요 지류와 요 지류 사이가 요양의 궁장령구고 요 지류, 요쪽, 여기 지금 남북을 바꿔놨겠다. 이쪽이 동쪽인데 이쪽은 본계세요. 이쪽 한참까지 본계세요. 요양시라는 게 엄청 커요. 여기서부터 요양 그 기차 역전까지는 약 직선 거리로 여기서부터 하면 거의 100리 정도 돼요. 80리 이상이니까 꼬불꼬불하면 100리 가요. 이 길로 가면은 굉장히 멀어요. 요양은 시는 기차 역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100리 서쪽으로도 한 60리 이렇게 굉장히 큰데요. 여기에 이제 사실은 2번 지류를 이걸 그린 거고 3번 지류, 4번 지류, 5번 지류, 6번 지류 이렇게 그린 거고 여기 산이 많아요. 산이 많고 사실은 여기 지류들이 요게 이제 그 태자한데 태자하에 지류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류가 여러 개 있는데 나중에 이제 평양지도하고 맞춰서 보면 제가 이제 처음엔 요걸 그린 건가 요걸 그린 건가 요 조그만 걸 그린 건가 뭐 몰랐는데 나중에 평양지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1번 지류는 요것을 그린 거예요. 요것을 그린 거고 여기가 석다산이에요. 여기가 석다산인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길이가 6km, 세로 길이가 4km. 북한 평양은 아주 조그맣지만 이거는 북한 평양은 가로가 한 3km, 세로가 한 4km 그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길이는 한 16km 정도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거의 여기까지도 16km 정도 되고. 그래서 이 스케일이 달라요. 이 고대 평양은 이 지도는 언제 그린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에 장안성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여기에 합탄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합탄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여기 합탄은 합도라는 데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합도예요. 합도의 반쪽만 그린 거예요. 이게 반쪽만. 이 태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옛날엔 꼭 지도를 그릴 때 이게 남과 북도 바뀐 거죠. 이쪽이 남쪽이 이쪽이 북쪽이고. 근데 옛날에는 꼭 넓은 데를 넓게 그리지 않아요. 중요한 데를 넓게 그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보면 한양을 갔다가 경기도에 한 4분의 1 정도 크다랗게 그리죠. 평양도 북한 그 한 4분의 1 정도를 그려요. 그런데 평양이라는 게 뭐 100분의 1밖에 안 되죠. 저기에 그 평안도에. 근데 쫙 크다랗게 그려놨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가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넓게 그리고 여기는 하류지만 여기는 좁게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서경전도를 뒤집어 놓은 건데 서경전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탕하 이쪽에 하나 이거를 갖다가 이제 뒤집 그 남북 요건 남북이 이제 여기가 남쪽이고 북쪽이고 그래서 뒤집어 놓은 건데 A, B는 뭐 여기서 A서부터 D까지 태자하를 갖다가 요것을 밑변으로 그린 거예요. 밑변으로 그린 거고 A서부터 D까지 이것을 이쪽에 세로변으로 그린 거고 B서부터 여기 C까지를 이쪽에 세로변으로 그린 거예요. 옛날에는 이건 거리에 상관없이 이렇게 꼬불꼬불해도 상관없이 예, 그냥 스무스하게 그린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린다는 것도 상당히 예술적인 사람,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예, 여기에 사실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km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면은 8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이 안에 있어요. 이게 사실은 여기 강폭이 700m 내지 1km 정도로 굉장히 넓은데요. 그 넓은 건데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그 50리 정도 돼가지고 굉장히 긴데요. 이게 넓은 데는 여기가 한 4km도 넘어요. 여기 타마수구가. 여기가 좁은 데가 2km, 여기가 한 3km, 여기도 3, 4km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넓은 이 타마수구. 옛날에 고려시대나 고구려시대 때 아마 여기서 뱃놀이를 귀족들이 많이 한다일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저기를 석다선면과 그 불공면을 잘 이제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 평양부 주기에 보면은 석다선면과 줄 불공면에 대한 그 이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평양으로부터 초경 90리, 종경 120리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그 평양에 있던 여러 가지들을 갖다 설명한 거고 불공면도 초경 90리, 종경이 100리, 100리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예, 다른 평양부 주기에는 불공면도 120리라고 돼 있어요. 종경에. 근데 자, 그 옛날에는 10리가 5.12km예요. 고려나 조선 시대 중국도 5km예요. 만약에 그 아까 불공면과 석다선면이 북한 평양 근방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초경 90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km로 해서 80리인데 꾸불꾸불하면 더 밖으로 가요. 5km로 80리면 더 이 정도 가죠. 이 정도 가는데 그러니까 초경 이게 북한 평양에서 불공면이 서북쪽이나 덕수다섬이 서북쪽 이렇게 가서 한 초경 90리, 종경 120리 그리려면 한 이 정도 그려놔야 돼요. 불공면도 이 정도, 석다섬면도 이 정도 그려놔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서부터 600년 전에, 뭐, 1000년 전에, 뭐, 불공면이, 바닷속에 있었다. 뭐, 그런 건 역사책에 배운 적 없죠. 예,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때 보면은 북계가 44개 주화현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역사에 잘 나오는 게 전령 또는 자비령,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령은 대략 요쯤 있어요. 여기 분수령이에요. 그러니까 풍성시하고 연산관 넘어가는 그 분수령. 이때 박지원도 권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전령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분수령을 지나서 정가령을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이 자리가 전령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자비령과 전령의 단어가 이제 같은 게 아니에요. 자비령이라는 것은 임금이 자비를 베풀거나 아니면 스님이 자비를 베푸는 그런 고개가 자비령이고 전령은 양쪽에 산모령이가 있어가지고 그 산모령이 있어서 이걸 먼저 해줘. 산모령에 있어서 그 산 능선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양쪽에 산모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그게 전령이에요. 그래서 전령이라는 것은 기하학적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궁장정구에 옛날에 우리 고려사에서 보면은 궁장정구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 것이냐 대화궁이나 영명사라는 것이 있을 것인가
대화국이나 영명사가 궁향령구에 있다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에 여기 지금 요것이 그 용풍사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궁장령구 서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에 있는데 여기 14개의 전각이 현재 있는데 아마 묘청에 난 묘청 그 열전을 보면은 인종 임금이 건룡전에 나 앉아 그 신하들을 배활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건룡전이고 팔성당은 이 궁의 중앙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팔성당일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용불전인데 용불전은 오직 임금만 들어가서 불경을 올리는 데가 용불전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용불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용불전 지금 가세요. 그래서 양쪽에 임금이 이제 국민에게 이제 그 바라는 그 기도문 같은 것이 있어요. 용불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백성이 편안하게 살고 세상이 뭐 그 태평하게 살자 뭐 이런 그 기도문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용불전 이렇게 생겨. 아까 그 용불전 이렇게 생겼고 합도라는 것, 합지면이라는 것도 있는데 합지가 그 자리 거기 아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이건 대합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 더 대합이 입을 딱 벌리고 있어서 이게 한 5,600년 동안 계속 산이 흘러나서 여기 무슨 흙들이 계속 무너져 내려온 건데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가 아마 연못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쪽에 무너져서 메꿔졌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전령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했는데 전령이라는 기하학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능선을 넘어갈 때 이렇게 비스듬히 넘어가는 건 사령. 그 다음에 봉오리 넘어가는 건 봉령.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극령. 이 극령 중에서 특별하게 이쪽에서 산모롱이도 있고 이쪽에서 산모롱이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전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령은 어떤 모습이냐. 실질적으로 이제 풍성시에서 연산관 이쪽에 조금 가면 이제 한 30리 가면 그 이쪽으로 쭉 가서 30리 가면은 연산관이 있고 여기서부터 한 4,50리 내려오면 이제 풍성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 산모령의 이 지류들이 이쪽에도 내려오고 이쪽에도 내려오고 이쪽에도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이쪽은 저쪽 태자 옛날 대동강으로 내려가고 이쪽은 내려가서 이쪽에 압록강으로 내려와요. 요거 한 개만 내려와요. 요거 한 개만 압록강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분수령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한반도와 만주 지역 통틀어서 이렇게 생긴 분수령이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마차가 다니고 말이 다닐 수 있으면서 여기서 적어도 2, 3km의 이제 그 분수령이 여기서 전투도 하고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요 자리밖에 없어요. 한반도와 그 만주 지역을 통틀어서 이 석다산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석다산은 이게 전체가 돌이에요. 전체가 돌. 돌을 막 깨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석다산면이 이 지역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려 때 보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했었죠. 평주를 여기다. 황주에다가도 뭐 아까 전령이라고 했는데 전령은, 거긴 전령 없어요. 자비령이라는 글자는 있죠. 자비령. 근데 자비령은 전령하고 다른 거예요. 전령은 기하학적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평주는 황해도의 그 다섯 개의 주 중에서 국주의 아마 평주현이거나 아니 평산현이거나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광역주로는 황해도는 없었던 거예요. 서경도 여기가 아니에요. 서경도 아니고 국주는 있었던 거죠. 성주도 여기 아니에요. 성천인데 여기에는 삼등현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안주도 여기 안주 안북부 막 찍어놨는데 여기 안주 아니에요. 안주는 저 유화 서쪽에다 찍어놨어요. 그 담기양 지도에 역사 지도집에. 그리고 이 담기양 역사 지도집에는 의주를 갖다가 베풀선자 선주라고 찍어놨어요. 정주, 철주는 대련 바로 위에다 찍어놨고. 자 이제 제가 아까 사마수고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 거기 대양각도 소양각도가 있는데 요게 대양각도, 요것이 소양각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을밀대가 있고 여기에 영명사가 있고 여기에 이제 구룡궁이 있고 옛날에 여기 여기 이제 산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온 산길이 있고 요 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가 부병로라는 데가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색이 부병로 난간에서 피리 불던 곳은 요 자리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옥황각이 있는데 이게 부계, 역 고려사의 부계에는 오직 임금만 올라가서 술 마시던 곳이에요. 그리고 영봉로 또는 이거 연기루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지만 그게 요 자리에 있던 거예요. 요걸 좀 자세히 그려보죠. 요것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이제 기자정이 있는 거예요. 기자정이 연문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아까 이게 이제 물 빠졌을 때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방죽인데 물이 많이 빠졌을 때는 요 기자정이 있고 영기루 부계 이렇게 있고 여기서 정전이 그러니까 이런 데가 다 옛날에 이제 밭이었겠죠. 이런 데가 다 밭이었었는데 지금 물을 잔뜩 가두면은 이후에까지 그 거의 이후에까지 요 요게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써놓는데 요게 바짝까지 물이 꽉 차요. 요 정도 다 물이 꽉 차요. 요 정도. 소양각도도 조금만 났고 꽉 차는데 지금 요것은 구글 지도에서 물을 뺐을 때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거의 안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지금도 루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600년 전이나 1000년 전에도 여기가 루가 있어서 이 색이 여기서 피리 불던 곳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기가 여기 을밀대가 요거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명사 여기가 계속 비탈길이에요. 굉장히 가파른 길이에요. 차가 그냥 삐뚤삐뚤 송리산 열두교계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선 거리는 한 2km도 안 되고 1.2km 남짓 되지만 이렇게 삐뚤삐뚤 여기 이제 길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율린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강 따라서. 그러니까 기자정도 있고 정전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그 저기고 여기 지금 모습을 한 거잖아요. 여기 이제 아까 그 평양부지도에 예, 그 좀 더 크게 해서 대양각도, 소양각도, 여기 기자정, 그다음에 정전, 정전에서 해, 그 정전에 그 기자정 동그라미 세 개 해놓은 거. 그런 것이 요거다 그런 얘기예요. 요 동그라미 세 개는 요거 1, 2, 3. 그다음에 영기루하고 참은 영기루가 여기가 영기루였었다 옛날에. 여기서 팔관에도 열고 그랬는데 여기는 부계고. 이게 이제 옛날에 여기는 기종만 들어가서 참은을 아마 설치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더 이제 오도양근 하지 않고 평양부 지도가 예, 지도만 설명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예.